우리 이 신년하례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그리고 우리 노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또 기원합니다. 오늘 이렇게 또 노회장님께서 식사를 또 제공해 주시는데 참 감사드리고요. 순서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황정호 목사님께서 지금 추해사랑교회에 가셨다가 이제 지금 막 오셨어요.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또 다 기쁜 얼굴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강윤아 목사님께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. 오늘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강윤아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을 안 하고 계셨는데 상당히 위험하신 그런 상태였다고 하시고요. 그래서 인그루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다가 그 병원이 너무 환자들이 넘쳐가지고 연기가 되셨는데 그래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옥스퍼드가 아니죠. 콜롬비아 그 병원으로 옮기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정보다 훨씬 오랫동안 장시간 수술을 받으셨어요. 2시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11시인가 나오셨다고, 12시에 나오셨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랜 시간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담당한 의사와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심장 판막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, 세 군데 문제가 있었대요. 그런데 그 수술을 다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만약에 그 좀 일찍 오거나 그랬으면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콜롬비아가 그 수술을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답니다. 그러니까 딱 그 케이스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. 이쪽에 있었으면은 아마 수술 못 받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으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 또 음식도 좀 드시고 하신다고 연락이 왔고요. 화용서 목사님은 지금 계속 옆에서 뭐 꼼짝도 못하고 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기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또 전해달라고 하셨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건 제 사설이지만 강인환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다들 믿으셨죠.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.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 갑자기 장소를 옮겼나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강인환 목사님도 안 계시고 황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희들끼리만 가서 좀 하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 김준영 목사님한테 특별히 또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기쁘게 또 이렇게 신년 하례식을 열게 해 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기쁨의 장로교회를 위해 기쁨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전사님 수고 많으신데 올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노회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아, 네.